있으니까 일단 뭐 살고는 있는데 어. 나는 얘 기훈이 팬분들 난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착하죠 팬들. 난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형은 좀 약간 그게 박혀있네. 기훈이 팬은 좀 빡세다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있네. 형님이 박혀있을 때는 좀 한 그래도 한 1000명 봤을 때 지금 이제 700명 싹 떨어져 나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형님 방에서 이제 머리세대로 형님 팬분들 유입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훈이 팬이 착하면 내 팬들은 비구니가? 아니 근데 딱 말할게 가는 길이 다르잖아. 형은 원래 방송 자체를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팬들도 그렇게 맞춰지는 거고 너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 나처럼 시작을 했는데 얘처럼 되려고 하고 있어. 팬 성향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바꿔지지. 어 맞잖아. 왜냐면 예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욕하고 이랬던 거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래. 나도 아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맨날 항상 그만했어요. 예. 네. 난 그만했어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정말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오늘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 항상 BJ들한테 내 팬들 욕하고 다녔어요. 아시죠? 예. 네. 아 진짜로. 왜 이렇게 몰라주냐? 그리고 왜 이렇게 빡세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예. 네. 정말로. 근데 그걸 기훈이가 항상 해. 근데 그거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마인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난 항상 진짜 시청자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게시판을 닫아.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극단적이게 해야 돼. 어. 제가 이것도 있어요. 씹우유보다 진짜로. 나도 그래. 진짜로. 그런 것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막 이 말 들었다가 이 말 들었고 하면 못 해갈 줄 모르는 거야. 맨날 이런 것도 있었죠. 둘 다 하려고 하고. 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송이 매번 똑같다. 감전동 되지. 아 일단 제 자랑한 거 아니고요. 예. 네. 근데 맨날 똑같은 소통 후 먹방, 수금, 방종, 썸네일만 봐도 방송 다 봄. 이건 진짜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십니까? 진짜. 맞습니다. 예. 이건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끼 마음으로서는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썸네일 보면 오늘은 어떤 걸 쳐먹을까 하고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 너 방송 유입되는 시청자들은 오늘은 뭘 쳐먹을까? 그리고 이게 최근 방송이거든요. 네. 최근 방송인데 표정부터가 방송하는 게 자기가 즐거워 보이지 않잖아. 아, 진짜 저런 방송을 누가 봐? 예리하네. 요새 방송하면서 딱 즐거웠던지 그때 딱인데 기운파도 어사했을 때. 그때 뭔가 노력 이틀 동안 진짜 잠도 못 자고 계속 신경 쓴 게 뭔가 발휘된 것 같아 기분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네. 너가 이게 좀 약간 그게 있네. 너가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잘 됐을 때 성취감 이런 걸 네, 느끼면서 그렇죠. 네. 방송하는 게 재밌는 걸 느끼네. 그렇게 하려면 저는 한 달에 한 7번 정도 방송을 해야지 않나. 그러니까 맨날 찾는 그럼 게 뭐 보성이 형은 신이냐? 왜 도대체 네 자기 합리화를 왜 이렇게 시키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계속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해보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긴 해요. 좀 잘 말도 못 하는 거 있기도 하고. 야 그래서 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는 내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미루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직원을 4명 써. 내 부족한 점을 다 해주실 수 있게끔 직원을 쓰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진짜로 저도 현실 매니저 있습니다. 넌 왜 있어요? 집 청소를 집 청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왜냐면 집 청소하는 시간에 다른 걸 이제 그 뭐냐 수금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리고 소통, 먹방, 수금, 역행 탐방, 술 먹방, 무한 방법.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안 됩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 방송했을 때 얘기잖아요. 형님 보기에 뭐를 추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를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 그냥 방송 다 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계속. 근데 컨텐츠 그러니까 뭐 계속 하려고 노력하 그러니까 하다가 진짜 컨텐츠 없는 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형님 뭐예요? 저요? 네. 전 어떻게든 쥐어 짜내죠.
어떻게든 진짜 어떻게든. 그리고 봉준이가 이쪽으로 좀 튀어 있어. 저는 어떻게든 쥐어 짜내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봉준이가 그건, 진짜 아 그건 딱 말할게요 여러분들. 예. 네. 그건 딱 말할게요. 어 그렇죠. 배그 맞죠. 어 그런 것도 있고. 어 내가 딱 말하면 넌 그 생각을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어떻게든 쥐어 짜내면 나와 진짜. 저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가연이도 이제 뭐지 올라가서 다시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같이 저는 같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맨날 오늘 방송 뭐 하시지 하면서 계속 막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뭐 할 겁나 보면서 하다가 뭐 가연이 그래서 막 가연이랑도 이렇게 막 새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 제가 빡대가리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금붕어 시집새끼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그거인 것 같아. 어 얘는 자기 합리화가 개쩌네 진짜로. 정말 자기 합리화가 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자기 합리화야. 생각이 안 나는 거. 근데 내가 자꾸 사형 선고를 하는 것 같아. 좀 약간 그런데. 아 이런 아 여러분들 오늘은 좀 약간 진짜 이렇게 기훈이를 위해서 따끔하게 말하는 날이야. 배그 네 채팅방에 할 거 없으면 뭐해 그랬을 때 배그가 나오잖아. 근데 배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컨텐츠일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채팅 치는 게 재밌어서 아프리카를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렇지 맞지. 근데 배그하면 채팅창 안 올라오더라고. 아 저는 게임을 존나 못하니까. 아 게임은 얘도 못해. 나도 못해. 아, 근데 얘는 좀 약간 늦었어 지금. 아 진짜 저 진짜 끼맘 대표인데 자꾸 오늘 진짜 이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기훈이는 지금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 거 아니냐 진짜 항상 느끼는 건데 갑작스러운 런. 예 방송이 잘 안 풀리다 싶으면 뜬금없이 공지 쓰고 런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건 저 제가 뭐 조언을 할 수가 없네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이 전 딱 한 번 런 했거든요. 예, 런 했는데 저 때 인간 그냥 아빠가 근데 이건 있어. 똑같은 런인데 런을 하고 존나 멋있게 등장하는 이랑 똑같고 이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런을 해도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넌 그냥 그전이랑 똑같았어. 난 한 달 쉬고 왔었어. 너도 한 달 쉬고 왔지? 전 20일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딱 말하면 저의 단점만 그냥 다 모아놨습니다. 예. 진짜로. 일단 여기서 내가 가장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변한다고 다짐 만나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저의 단점들을 그냥 다 그냥 똑같이 그냥 봉준이가 요즘 마인드가 좀 약간 바뀌고 시청자분들한테 고마워하면서 난 방송이 요즘 더 잘 된다고 생각해. 아 우리 또 개구리 형이 또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은 별 보상 안 사줘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진짜로. 예 말씀하세요. 근데 기훈이도 그러니까 팬분들도 요즘 좀 바뀌었더만. 그래도 예전 같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다른 데서 욕먹는 거 보기 싫어서 너도 욕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실드 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방송국에 글 보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더 얘들은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좀 생각도 바꾸고 마인드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좀 궁금한 게 진짜로 막 생각하고 진짜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컨텐츠요? 예. 전 진짜 생각 안 나잖아요? 예. 그럼 전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혼자서 야방해요. 예. 근데 네 야방이랑 내 야방이랑 다른 점이 뭔 줄 알아? 네 야방은 히바리가 없어. 어 진짜 혼자서. 어. 근데 내 야방은 뭐 내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어. 진짜로. 텐션 자체가 달라. 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정말로. 근데 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것 같아. 뭔 줄 알아? 나간다. 뭐고 저 사람 뭐 아니 뭐노. 밥 먹는다? 집에 돌아온다. 끝. 중간에 개 보여준다. 개 보여준다. 어. 개랑 수영하고 개랑 산책하고 그거인 것 같아 진짜로. 좀 약간 이렇게 너무 공격만 하니까 좀 이렇게 뭐 어떻습니까 기분이?
근데 지금 이렇게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다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게 또 생각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방송을 뭐 17,000분 정도 보시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 기훈아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해야 되는데 네가 또 내일 돌아가서 똑같고 텐션 존나 없이 자신감 없이 뭐하지? 시청자분들 뭐하죠? 뭐할까요? 이제라라면 진짜 나는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아니 그런 말 안 해요. 요새는 뭐할까요? 그런 말 없으면 그냥 소통만 해요. 그러니까 오늘 딱 결론을 내자. 그래서 앞으로 근데 뭐 여러분들 할지. 중요한 거는 우리 둘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시청자분들 얘기만 들어서 예, 얘가 뭐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요즘 메이저 BJ들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방송이 왜 안 되는지 싹 다 모았습니다. 오케이. 진짜 고맙게 생각하세요. 너를 그만큼 생각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통화해서 문제점이 그렇죠. 뭐냐고. 네. 일단 요즘 잘 나가는 네, 기우다부터.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3 합방 많이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오늘 특별히 부탁을 받아가지고 우리 K3 합방의 주인공 기훈이한테 한 말씀 조언을 해드리려고 녹화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송을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뭔가 센스도 넘치고 드립력 뿐만 아니라 왁구 그리고 그 왁구를 이을 리액션까지 모든 게 다 완벽한 친구 같아요.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걔 씹태물이 됐어요. 네? 걔 족밥이 됐습니다. 왜? 이 새끼는 허구한 날 맨날 그냥 도망가요. 예? 그냥 도망간다고요. 뭐 중고등학교 때 지가 무슨 뭐 일진이었니 뭐 대구통이었니 개치라 샵지랄은 다 떨면서 그냥 방송은 도망갑니다. 그냥 지가 방송해가지고 집도 사고 예? 나 강아지도 이쁜 거 사고 여자친구 밥도 사주고 차도 사고 살 거 다 해놓고 뭐만 하면 러네요. 뭐만 가면 도망가고 뭐하면 친구들이랑 놀러가고 뭐하면 니가 철구냐 이 새끼야? 기훈아 니가 철구야? 철구도 그렇게 해도 욕먹는데 니가 뭔데 그렇게 하냐고 예? 그러지 좀 마세요. 방송은요 BJ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저 보세요. 걔 족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꾸준함 하나로 어떻게 배급발 좀 받아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프로의식을 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방송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이러겠지. 아 형님들 그게 아니라 제가 나쁜 일을 너만 나쁜 일 생기냐 미친 새끼야. 나도 얼마 전에 나쁜 일 생겼어. 맨날 그냥 나쁜 일이 생겨. 엊그제는 교통사고 당했어 새끼야. 근데도 기잖아. 왜? 시청자들이 기다리니까 뭐 어깨 켜도 노잼이라도 일단 켜가지고 얼굴 비비고 예? 살 비비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면 이제 미혼 정도 생기는데 너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발 방송할 때 꾸준함과 끈기로 좀 승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진짜 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은데 네가 봉준이야 이 새끼야? 어? 네가 왁구대장 봉준이야? 니가 뭔데 240시간 480시간 그 신노래 방송을 해. 야 그거는 BJ가 살릴 수 없는 거야. 근데 니는 무슨 허구한 날 맨날 뭐 씨발 봉준이 따라하는 거 마냥 뭐 240시간 할게요 480시간 또 밀어가지고 몇 시간 할게요 기훈아 우리 자신을 알자. 철구나 봉준이가 잠시만 끊어서 죄송한데 아 진짜 아니, 미쳤나 이 양반 아니 진짜. 근데 와 너무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아 근데 기윤이 형 잘하긴 와 계속 들어보자. 와 진짜 기윤이 형 포스 보여? 어. 와, 자신감. 진짜. 요즘 방송 잘 되니까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할 수가 없어. 정확히 네가 니를 알아야 돼. 너처럼 끈기 없고 약속 안 지키는 새끼는 그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형님들한테 형님들 저 이거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이걸 할게 하면서 협상을 봐야지. 이 새끼는 지가 괴로워진 새끼가 무슨 뭐 240시간 하네 많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밥 처먹고 처자 디비 잤다가 또 밥 처먹고 헬스 한번 갔다가 또 할 거 없으면 민심 나빠지면 눈 뱃눈까지 들뜨가면서 막 아 역행 하면 불러볼까 이지랄 하면서 또 해파티 나고 술 처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해장하고 그게 240시간이냐? 그냥 걔 망나니 생활이지? 제가 좀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생각과는 좀 다르게
컨텐츠를 잘 짜가지고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비자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기운팍 도사 그거 이틀 동안 준비했다면서요. 그런 거를 개인 방송을 하면서 컨텐츠를 잘 짜가지고 하면 주변에 메이저 비즈들 얼마나 많아요. 남수, 뭐 도안이, 뭐 그다 봉준이, 뭐 K 많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공채 무슨 뭐 저보다 시청자 많은 비즈를 한발 예라이테이 개새끼 주제파가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네가 뭔데 필요가 없는데. 발은 찌끄랭이라도 잡고 발가락이도 빠르면서 잡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케미를 맞출 수 있는 것도 너 능력이야. 왜 그 사람들이 너를 편하게 부르겠어. 네가 그만큼 존나 잘하니까 그런 거야. 제발 본인이 높게 사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자부심을 좀 가지고 대신에 본인이 못하겠는 건 미리 사전에 차단하면서 형님들이랑 좀 협상을 하면서 예? 옛날에 끼빡이 내 말았잖아요. 그런 킹 기운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훈아 좀 잘해라 이 새끼야. 아무튼 형님들 K3 아빠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아마 보고 있을 건데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내일 아침에 갈 곳 잃으신 분들은 기훈아 방송. 근데 이거 또 하나 말하면 네. 원래 오늘 나랑 같이 강연할 사람이 기훈아였어. 이거는 이제 빠갈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얘네 둘이가 그 뭐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게 돼가지고 원래라면 이거는 내가 이걸 왜 추진했냐면 기우다는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에요. 예, 네. 성실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 나는 이제 너의 내 단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런 뭐 성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인드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기우다 형이 저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기우다 형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와주기로 했어. 근데 일단 결과만 보자. 근데 오늘 지각해서 이것도 안 됐어. 근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 잘못을 떠나는 게 아니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너가 그 전에 이렇게 약속 안 지킨 게 하도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 형 방송국에 간 게 아니라, 너 방송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난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속을 뭘 안 지켰지, 내가? 아니. 뭐 제일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네. 네가 시간 벌칙 약속을 안 지켜서 더 시간이 늘어났던 거잖아. 언제 아 저번에 예전 시간 했을 때. 제일 뭐. 아 그렇죠. 네. 그래 뭐 기음팍 도사도 거의 뭐 6개월 넘게 안 하다가 1년? 한 1년 정도. 1년 안 하다가. 네. 아니 그건 존나 심하다 진짜. 아니 너의 대표 컨텐츠를 1년 동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도방 BJ인데 1년 동안 도방을 안 한 거야. 와 난 이건 진짜 심하다고 생각해요. 기업학 도사 하기만 하면 2만 명 고정 아닙니까? 맞죠? 왜냐? 그건 너가 잘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메이저라서. 근데 그걸 진짜 꿀 빨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꿀 빨 수 있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1년 동안 안 한다? 그럼 넌 방송을 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진심으로. 그 좋은 컨텐츠로 이제 그 메이저 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 컨텐츠를 인정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시간 빼서 나오겠습니까? 그 컨텐츠를 인정하고 재밌을 것 같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1년 동안 그냥 안 해버린다? 무슨 이유가 생겨서? 그거는 진짜 방송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선 난 내가 왜 게으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깡패하러 가야 돼요. 예, 아 진짜로. 이러면 진짜 깡패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와 진짜 나도 본받고 너도 본받아야 될 사람. 난 이 영상에 또 느꼈어.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화장실 똥 싸면서 찍었습니다. 요즘 보라게 한 줄기 빛. 이거 근데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키기운의 문제점. 일단 의미 없는 방송을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그제 저녁이었나요? 씨발 무슨 낚시 방송 무슨 300명 보는 거. 이거 뭐 강태공이야? 그런 방송. 근데 기훈이는 정말 제가 해본 결과 너무 웃기고 정말 유쾌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친화력. 또 인싸이기 때문에 존목질로 다뤄진 그런
인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방송을 기획하고 맘만 먹으면은 그 누구도 부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자기만의 장점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아까 뭐 봉준이도 아까 전화 통화할 때 막 뭐 옛날에 뭐 김기은, 연보성, 강호동, 뭐 루키 3인방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잠시만. 이 웃음은 뭔 줄 알아? 진짜 농담 안 하고 하나도 위협 안 되고 가짜다는 거야 진짜. 어, 아 정말로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보성이 형한테 너무 고마운 게 아 또 이렇게 영상 찍어 오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또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그 뭐야 걷고 있는데 공중 화장실 들어가서 찍어주었어. 어, 걷고 있는데 공중 화장실 들어가서 보성이 형이 찍어줬어. 밥은 먹고 다녀? 어, 그리고 방송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봉준이가 또 어, 킹봉준 아니니까 오늘 방송 잘 알려줘서 기훈이도 각성해서 좋은 방송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아씨 진새끼 와 이 새끼 나 영청 시키려고 와 큰 그림 그린 거 아니야? 어? 와 나 깜짝 놀랐네 씨. 어 오케이 자 일단은 어 보성이 형이 얘기를 하기를 너는 충분히 컨텐츠를 짜서 컨텐츠를 할 수 있는 BJ인데 게을러서 하지 않는다. 어 그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자기가 컨텐츠를 짜서 컨텐츠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케미 맞추는 BJ 아프리카에 몇 없습니다. 이건 진짜 확실합니다. 진짜로. 예 네, 정말로 이건 정말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얘인데 얘는 하질 않아요. 예,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건 이건 방송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계속 다 똑같은 대답만 했는 것 같아서 그냥 이제 형들 다 말은 이제 그냥 세게 듣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근데 이 시기 좀 약간 꼬운 것 같은데 아니 꼬운 게 아니고 아니 잠깐만 어, 저는 제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틀렸다면 제가 틀린 거잖아요. 저는 뭔가 뭐 다 저만의 이유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있었었는데 이제 그냥 아니 근데 나 얘 진행하는 거 봤는데 괜찮던데? 얘만의 진행 그게 있던데? 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삐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말하면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하나만 말하면 여러분들 뭐 탑이 얘기 계속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보성이 형의 장점은 진짜 그 어그로를 정말 이렇게 잘 끌어서 컨텐츠화를 시키는 걸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 부분이 진짜 부족해요. 예, 네. 진짜로. 그러니까 어. 보성이가 내가 봤을 때는 철구한테 항상 방송을 배웠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얘가 스토리 중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 스토리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뭐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스토리로 만들어서 방송을 하고 나쁜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스토리를 만들어 방송을 하고. 근데 이건 나랑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뭐 이런 사건 이런 거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방송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싫어하고 저희 시청자분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장점으로 방송을 하면 되는 건데 너는 네 장점을 모르고 그냥 다 이렇게 뺏겨가지고 다 하는 것 같아. 어 스타일이 달라 스타일이. 저는 왜 컨텐츠를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노력해서 다른 메이저 BJ분들처럼 이렇게 노력해서 컨텐츠 하는 거보다 집구석에서 해명하는 게 시청자가 더 잘 나와요. 아 그건 맞지.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야. 그래. 어. 그리고 저는 시청자 수보다 별풍선이 더 좋고.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들이 있는데 니는 네 장점을 네 자존감이 낮아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내 장점, 내 방송의 장점은 그냥 즉흥으로 하는 거. 그냥 난 인정, 진짜 이거는 인정.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 즉흥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 장점을 알아야 되는데 넌 네가 뭐 장점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방송만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뭐 즉흥적으로 했던 컨텐츠가 최근에 큰 컨텐츠화 된 것도 배봉수도 있고 어 그것도 즉흥이야. 어. 그 우리도 세 명이서 방송할 때 급으로 다 모였잖아. 그렇죠. 어, K3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도 뭐 봉준이 아이디어였고. 근데 이게 나쁜 점은 있어.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당일 섭외를 해. 그래서 갑질 소리가 많이 나와. 어.
그런 것도 이제 있긴 한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일단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한 분이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잠깐만요. 네. 그분 모자이크 돼 있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오늘 원래 부르면 와주실 수 있는 형이에요. 진짜로. 근데 지금 정지기 때문에 예. 이게 아예 부탁을 안 했어요. 아이고, 네. 아예 진짜 부탁을 안 했어요. 아 갑들이 아니구나. 자, 아 남순이. 진짜 메이저 BJ들 싹 다 찍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봉주 씨. 아 킹균 씨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고요. 일단 저도 방송이 오락가락하고 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일단 시청자 기준에서 문제점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아직도 학창시절 양아치 마인드 못 버리고 허세는 가득 차 있지만 방송적으로는 도전이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는 것 같거든요. 약간 피하려고만 해요. 부딪히지는 못하고 약간 그런 새끼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 관계에 따라 방송을 열심히 하고 쉬고 텐션이 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건 좀 되게 안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더 살을 더 찌우면은 더 방송이 잘 되고 더 웃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약간 뭐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 몸뚱아리 보니까 그냥 그런 돼지 같고요. 또 세 번째로 뽑자면은 컨텐츠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한다고 표현을 하고 컨텐츠 때문에 늦었다고 핑계를 대는데 막상 컨텐츠 이름만 틀리지 막상 들어가 보면 똑같은 방송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노력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일단은 돈 없다고 맨날 징징대서 별풍선 좀 달라고 수금만 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K한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주 별풍선을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후원해 주면 뭐해. 그럼 더 게을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후원해줘봤자 필요가 없는 새끼예요. 이건 됐나 이거? 마지막은 또 이제 방송 조져놓고 뭐 이렇게 뭐 민심 안 좋아지면은 이 공지나 방송으로 약간 따랑이에요. 약간 요거 한마디로 이렇게 다 떼우려는 마인드. 요것도 참 안 좋은 버릇 같거든요. 이 봉주씨가 오늘 방송에서 참교육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순이었습니다. 야. 근데 세 명 다 얘기를 들었는데 다 공통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그 공통적인 얘기는 뭡니까? 게으르다 이런 게 있네. 게으르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너무 이제 다 똑같다. 컨텐츠도 아니죠. 그냥 이제 일상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 말할게요. 너가 일상 방송을 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일상 방송할 때 좀 제 거를 카피를 하나요? 안 해요? 그럼 너 식대로 이렇게 일상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상만 보여주죠. 좀 해라 씨새끼야. 진짜 와 나 진짜 컨셉을 딱 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일상 방송할 때 일부러 시청자분들을 받은 별풍선으로 돈을 많이 써요. 좀 약간 좀 무리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쇼핑도 하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일상방송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일상방송으로 재미 뽑아내기 어떻게 해요. 그냥 소소한 재미인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방송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어. 근데 얘는 일상방송을 할 때 그냥 할 거 없어서 이렇게 일상방송을 하는 거잖아. 맞잖아. 나는 일상방송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양팡이거든요. 네, 아 진짜로? 재밌지. 네. 양팡이거든요. 왜냐면 양팡은 뭐 진짜 일상방송을 하더라도 뭐 어디를 야방을 가더라도 정해진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서 뭐 이렇게 일상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이렇게 꾸며가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정해진 거 없어.
그냥 정해진 거 없다가 그냥 가다가 내 살아온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좀 약간 국밥집 있죠?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때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담배 존나 펴요. 담배 존나 피고 그냥 다시 들어가가지고 어떤 화면이 보여지냐? 운전하고 있는 화면만 보여줘요. 예. 아 그러면서 존나 신나는 클럽 노래 들고 그쵸? 좀 따라오죠. 예. 운전 화면만 보여줘요. 예. 그리고 얘 방송에 거의 한 50%는 신호등이 항상 있습니다. 예. 아 정말로다가 신호등이 항상 있어요. 그냥 블랙박스 방송. 블랙박스 방송을 어, 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 요새는 다 운전하고 잘 안 합니다. 예? 잘 안 해요, 요새.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래. 얘기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그러니까 야외 방송을 하시면 클릭을 안 하는 이유가 어, 네. 내가 씨발 차라리 다음 생에 블랙박스로 태어나지 씨발 저 방송을 왜 봐? 늦어. 근데 이거는 예.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뭘 또? 진짜 저의 어떻게 보면 제가 딱 진짜 방송에서 정말 배워야 되겠다라는 사람 딱 네 사람 있거든요. 네. 예. 철구, 감스트, 연보성, 남순. 예. 이렇게 네 사람 있는데 난 이 사람 방송을 진짜 많이 봐요.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네. 7분 동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새겨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그 캥기훈 기훈이 팬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사실 같이 또 그 기훈박 도사해가지고 예, 어 아직은 그래도 별로 안 만나서 어색하긴 한데 제가 이제 기훈이 방송의 문제점과 그다음 그걸 고쳐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BJ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저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을 자주 봤어요. 만화방 간 것도 봤고 개하고 같이 뭐 풀장에 가는 것도 봤고 이렇게 자주 봤는데 어, 그런 다양한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방송 자체가 뭐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거의 제2의 김봉준이에요. 왜냐하면 시청자들하고 존나 싸워요, 진짜로. 아니, 그니까, 아, 그냥 좀 세게 할게요. 그냥 이 새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싸우려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싸워가지고, 거기서 별풍을 살짝 쏘면은, 거기서 이제 또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냥 이거는 일부러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남은 곡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를 발전시켜서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처 안 하고 자꾸 뭐 저번에 방송 보니까 뭐 나무 목이라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오늘 K3 한다고 하니까 봉준이도 런봉준 해가지고 그거를 캐릭터로 잡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박문성 해설위원님이랑 이제 합방하다가 막 와 이것만 있어 와스트를 뭔가 이걸 잡았듯이 그런 거를 자기가 본인이 그 남목이란 게 생겼으면 좀 싫어하지 않고 그런 거를 뭔가 더 뭔가 진짜 좀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기훈이가 기훈팍 도사 잘하고 이제 집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이 새끼는 한 번 레전드 찍으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꾸준히 잘해야지 정말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아프리카도 저도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이게 그 시청자 민심이란 게 한순간이 한순간인데 근데 저는 설정 같아요. 와 역시 메이저는 달라. 와 진짜 와 씨 역시 메이저는 달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웃겼잖아요. 아 다시 저는 진심이란 게 한순간이 네, 한순간인데 봐보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웃겼잖아요. 아 노잼인가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찍으면서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운박 도사, 뭐 사실 뭐 그 상류사회 이런 것도 좋아, 이런 것도 좋은데 자기가 개인 방송에 그 컨텐츠를 자기만의 그러니까 혼자 솔로로 뛰었을 때 그런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잘 나가는 BJ 살펴보겠습니다. 철구 그 자체만으로 컨텐츠예요 사실. 맞죠? 자 그다음 봉준 일단 면상 자체가 존나 썩었어요. 그리고 봉준이도 뭐 일상 방송 그다음 이런 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 뭐 남순 씨, 남순 씨는 이제 또 그 여성들과의 로맨스, 데이트, 그런 사랑 이런 게 또 있으시고 그다음 연보성 씨 같은 경우는 뭐 스타 사관학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뭐 저도 뭐 높은 건 아니지만 살짝 얘기하면 뭐 중계나 뭐 이런 거 뭐 축구를 관련 통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예,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해서 사실 기훈이가 이제 저도 이번에 만나보니까 정말 또 예의도 바르고 정말 또 좋은 동생 BJ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조목질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계속 좀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개인적으로 방송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어떤 걸 할 때 컨텐츠나 이런 거 할 때 말이 제가 잘 못해서 뒤죽박죽 하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그 이제 기훈이 그 이제 끼라는 팬닉 가지고 싶은 그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이 정말 기훈이가 이제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계속 본다는 걸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면은 진짜 고정 팬도 많이 생기고 진짜 18년도에는 정말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니저 중에 끼 형이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버리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충신 중에 개충신이에요. 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항상 뭐 지금 방송 보니까 내 인생 아프리카와 시청자를 위해 하는데 내 인생 어떻게 쉴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저도 쉬는 거 좋아하지만 진짜 자기가 제가 기훈이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때 기훈 박도사 끝나고 너는 꿈이 뭐냐 하니까 방송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방송이 더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나게 해야 되죠? 지금 채팅창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슬슬 끝나 내 얘기하겠습니다. 죽도록 해야 돼요. 죽도록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죽도록 해야 돼요. 쉽게 얻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추려보면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뭔가 스토리텔링 캐릭터 그러니까 그 방송이 헬파티 나도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방송 기훈이도 사실 좀 보니까 방송 시간이 5098시간인데 정말 좀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특집이 K3가 기훈이의 문제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남들과 같이 방송했을 때 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혼자 있을 때 진짜 킹기훈만의 기훈이 시청자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었고요. 네, 항상 또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게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지가 얼마나 대단한 길을 살아왔길래 아직까지도 살아온 길을 타령이 지금 사는 길이 BJ면 BJ 길을 살아야지 과거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온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냐면 지가 이제 그 대구에서 대장 먹었다고 그거를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그걸 착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BJ 왔으면 아프리카 BJ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해야지 자꾸 그 옛날 얘기 하나 봅니다. 예, 아닌가요? 예. 예, 이제 슬슬 그만하겠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좀 멋있는데 이거? 씨발 나 말 존나 잘해. 자 일단 예, 오늘 예, 이렇게 영상 찍어준 이 BJ분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분의 말을 들었거든요. 네. 요즘 이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네, 철구 형은 정지기 때문에 영상을 못 봤는데 만약에 철구 형한테도 부탁을 했으면 바로 찍어줬을 거예요. 네, 그 정도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좀 다 와닿긴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이제 폭행을 많이 받아서
좀 아까는 저 이렇게 이제 봉준이랑 막 나와서 이렇게 좀 진지했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 예, 네.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뭐 재미있는 분들도 있고 재미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얘 일단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이 방송 지금 이 임하는 태도부터 좀 약간 뭐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렇게 계속 이 분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올 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나만의 이유가 있다. 아들이가 시청자들이 뭐라 해도.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제가 좀 다 회피하려고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지키려고 뭐 이렇게 변명 만들어서. 예. 아 근데 진짜 내가 딱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없애야죠. 진짜. 제가 좀 아 여러분들 철구 형은 예,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목소리까지 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게 아니고 그랬었다고요. 예. 예,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뭐 이제 시청자분들 이제 얘기랑 우리 저 BJ 분들 얘기도 들으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서 끝나면 아니야. 되고, 이거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얘기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속 시원하게 그냥 다 이렇게 끝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뭐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메이저 BJ분들 근데 우리 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제일 공통적인 거 게으르다. 근데 넌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잖아. 이것부터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것부터 고쳐야 돼. 진짜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기우다식 방송 방식인데 고정 시간을 만들어서 그 방송에 그 시간 때 계속 키려고 노력을 해봐. 한 2주라도 해봐. 진짜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한 8시 정도부터. 진짜. 여러분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합숙을 하자. 그리고 뭘 하자. 그거는 여러분들 얘 방송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잘 되는 거지. 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이 해법을 제시하면 이건 좀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고정 시간을 일단 만들어봐서 2주 동안 한번 해봐. 아, 진짜.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BJ분들 지금 뭐 이렇게 영상 찍어주신 분들 보면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힙 노력 중이에요. 누가 봐도 인정하는 노력 중 준비성 뭐 이런 거 봉준이도 준비성 재능 뭐 이렇게 뭐 감스트도 재능 뭐 이런 거 각자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남순이 같은 경우에도 월급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나와요. 봉준이도 직원 몇 명이죠? 저 4명. 4명이에요. 저도 컨텐츠 언제든지 할 준비를 해놓으려고 직원을 또 현실 매니저를 뽑아놨잖아요. 근데 본인은 혼자서 생각만 해서 행동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직원을 일단 뽑는 게 직원을 뽑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해요. 직원은 아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더 게을러질 것 같아. 직원 뽑으면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을 뽑을 때는 더 잘 됐을 때 내가 진짜 이거 이것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와 이것까지 신경 쓰려니까 너무 아프다 이럴 때 뽑아야 되는 거지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예. 1년 동안 이렇게 본인 머리로 노력만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니 그렇죠?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 라고 하는 게 난 제일 그거인 것 같아요. 그건 노력 안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게 진짜 노력인 것 같아요. 예. 네. 그건 노력 안 한 거예요. 정말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얼굴이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뭘 이렇게 내세웠냐면, 전 성실성을 내세웠어요. 예. 네. 지금은 뭐 창렬이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뭐 240시간 뭐 그것도 다 벌칙인 거지만 저는 방송 시간이 300시간이 내려간 적이 한 6달 동안 없었어요. 예. 네, 정말로. 15 시즌. 그때는. 예. 네.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 맞아요. 예. 네. 15 시즌에 저는 300시간이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 그냥 계속 그냥 방송만 켰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내가 150시간을 해도 개창렬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150시간 다른 BJ들이랑 비교해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방송 시간이에요. 예. 네. 근데 내 기준에서 따졌을 때 시청자들도 내 기준에 따졌을 때 굉장히 작은 시간이죠. 근데 너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해봤잖아요. 응. 너는 그렇게 노력을 아예 안 해봤잖아요. 근데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합리화예요, 진짜로. 네, 정말. 정말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고정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한 2주 동안 해보고 이게 너무 정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요. 정말로. 예. 네. 그때 바꿔도 늦지 않아요. 근데 240시간 하지 말라며 이런 거는 240시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저도 하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말렸거든요. 그거는 어, 네. 그거는 딱 말할게요. 저 말고 아무도 하지 마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건 공준이처럼 이렇게 순간적인 네. 컨텐츠가 재치가 나오는 애들이 가능한 거지. 너나 나나 이런 거 240시간 하면 진짜 그게 이미지 소모야. 딴 방송 나가서 도와준 것보다 더 이미지 소모가 진짜 할 거 없이 240 동안 잠잤다가 일어났다 잠잤다가 일어났다 이런 게 진짜 이미지 소모인데 결국에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 그때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방송하기 싫죠.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같이 하기 싫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저도 이제 뭐 벌칙만 나오면 다 시간 벌칙으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한다고 말하면 그게 또 민심을 다 잃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나 말하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문제점을 짚어주는데 240시간 하라고 하는 시청자들은 네 팬, 네 팬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냥 너를 어떻게든 골탕 먹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너를 진정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다음부터 이제 시간 방송 하라고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제 방송으로 300분이 전부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후로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후로. 아, 지금 이후로. 네. 네. 지금 이후로 정말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이든 좀 약간 BJ한테 마이너스 되는 팬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잘 컨트롤 잘 해야지.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말하면 당분간은 보성이 형처럼 한번 방송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제 보성이 형이 항상 말하는 의미 없는 방송 하지 말라. 그래서 보성이 형은 이번 달 아마 방송 시간이 정말 작을 거예요. 근데 다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너가 하루하루 이렇게 방송 시간, 아니 방송 뭐 할지 그런 생각, 고민 굉장히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방송들을 줄이고 하루에 임팩트 있게 딱 해보세요. 그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예. 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얘가 별풍선 욕심이 있어요. 아니 이번 달은 제가 다 포기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별풍선 받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예 버려야 될 것 같다고.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난 보성이 형이 67시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번 달. 왜냐? 방송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보정 시간을 네. 잡아서 하라 했잖아요. 네네네네. 저도 솔직히 좀 얼굴 꿇고 탁 꿇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아닌 날은 어떻게 하는 말씀이시죠? 아닌 날은 양해를 구해서 좀 약간 예전에 했던 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제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게 방송할 때 텐션이 없어서 그래. 이거야. 아까 전에 제가 낮에 얘한테 개인적으로 했던 말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에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통을 잘하려면 이렇게 네가 합방하는 것처럼 BJ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채팅창이랑 티키타카 하는 게 좀 약간 저는 소통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고 보성이가 요즘 그런 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할 거 없는 날에는 그냥 뭐 낮에나 좀 약간 그런 시간에 켜가지고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뭐 티키타카 하면서 노는 거지. 그런 건 K형이랑 그 다음에 또 잘한다고 느끼는 게 전 스트형. 예, 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채팅창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재미난 걸 이렇게 유쾌함을 이끌어내는 걸 그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아프리카 시청자 좀 많은 BJ면 이건 기본이에요. 진짜. 예. 네. 근데 적어도 할 수 있어. 왜냐면 난 진짜 나는 300명 데리고도 그렇게 방송 내 스스로 즐기면 잘 했거든. 이건 진짜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최근에 눈이 아팠을 때 채팅창 막 반응을 아예 못했었어요. 근데 채팅창 반응을 못한다고 막 이렇게 그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방송이 흐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넌 계속 그래요, 항상.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 방송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네. 모든 BJ의 방송 기본이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넌 그게 일단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찾아야 돼. 좋아요. 그렇죠. 예? 아니 방금 전에 채팅창에 진짜 봉준이 대단한 게 채팅창 하나하나 다 읽더라 그러시는데 그냥 봉준이는 자기 얼굴 안 보고 채팅창이 그냥 모니터 한 화면에 다 있어요. 이제 슬슬입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제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로 일단 너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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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근데 저는 원래 저 고집 좀 세거든요. 일단 세거든요. 이렇게 형님들 보기 막 핑계도 많이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예. 주위에 BJ 형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다 맞는 것 같고 진짜 맨날 좋은 말들도 팬들이 진짜 많이 해줬는데 나쁜 말들만 다 보고 겁쟁이처럼 쓰는 것도 막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지금 막 자신감도 진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좀 옛날에 좀 저로 그 뭔가 그 느낌으로 열심히 안 했다. 그러니까 방금 좀 봉준이 형 말 듣고 생각한 게 나 저는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봉준이 형이 남들 인정해 주는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좀 띵 하면서 깨우치네요. 예.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기 위해서 뭘 할 건데요? 일단 좀 게으른 것부터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게으른 게 제일 처음 문제고 그리고 이제 방송 텐션을 맨날 이렇게 낮추고 있으니까 이제 팬들이 보기에도 흥도 안 나고 짜증나는데 제가 몇 명을 보는지 맨날 텐션 높여서 방송하고 뭔가 옛날처럼 진짜 뭐 팟빵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도 이 새끼 오늘 뭘 할까 이렇게 좀 기대감도 심어드리고 별도 또 살도 좀 뺄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야 되고 얘도 또 핑계인데 제가 게을러 살찐 건데 살찌고 나서 더 이렇게 몸이 족같고 텐션이 더 떨어지는 건데 안 그래도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데 체력도 안 되고 몸도 안 좋아서 텐션 떨어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기훈이가 이렇게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오늘 이거 한 게 그리고 또 후회되진 않네요. 저는 또 방송을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인기를 얻고 돈을 얻는 순간부터 뭔가 그거 쫓아간다고 저를 잃었는 것 같아요. 그 욕심 때문에 더 잘 되려고. 근데 그 욕심이 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만 제가 흘러간 것 같거든요. 예. 이 말씀 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 좀 약간 끼맘으로서 기훈이가 나는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얘가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서 내일은 좀 약간 이러고 내일 모레부터라도 해서 뭐라도 안 보이시면 오늘 뭐 아까 보니까 2만 명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정말 다 실망을 주는 거고 그 남아있는 300명마저도 저는 진짜 떠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뭐 이틀 뒤부터 아무것도 못하면 뭐 며칠 뒤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또 제자리 보면 또 제자리 걸음이며 근데 기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패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이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욕하고 뭐라 그러면 패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일진 마인드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패면 어긋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기훈이한테 욕하고 싶고 뭐라 그러고 싶고 피드백을 나쁜 식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쪽지로 해주시고 방송국에는 좀 약간 할 수 있다 기훈아 뭐 잘해라 잘할 수 있다 좀 약간 칭찬만 한 번만 예 옛날에 그 기훈이가 진짜 뭐 폼 제일 좋을 때처럼 방송국에 항상 그런 거 있을 때처럼 팩폭은 쪽지로 하고 방송국은 예전처럼 좀 약간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면 뭐 저도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하고 싶은데 오늘 이 방송 있다고 우리 뭐 갑자기 내일부터 갑자기 살짝 바뀌어서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도 제가
제 딸이 또 노력도 하고 남들이 알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인 것 같네요. 네, 네 진짜로. 네, 제가 뭐 방송국도 다 닫겠습니다. 네. 제가 아니요. 저는 근데 방송국을 보면 일단 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분간만 스트레스 받아요. 네가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닫는 게 맞아요. 네,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 네. 그리고 뭐 시청자분들이 부담 주신다고 뭐라 그러는데 부담을 좀 줘야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예, 이 컨텐츠를 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기훈이는 여러분들 잘할 수 있는 애입니다. 예,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애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애예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얘 자체가 지금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 뭐 이런 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담 주는 것보다 얘 일단 자신감 자존감 찾게끔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정말.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 있는 게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제 그 방송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또 뭐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얜 그냥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4주에 뵙겠습니다. 예, 4주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진짜 진심으로.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기훈이 믿어주시는 분들은 뭐 방송이 끝나고 나서 기훈이 즐겨찾기 한번 좀 부탁드려요.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놨거든요. 지금 18만 7,333명인데 그래도 기훈아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볼게 해봐라. 뭐 우리가 푸시해줄게 하시는 분들은 기훈이 방송에 즐겨찾기 좀 부탁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맨날 이제 잘 되고 싶다 더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맨날 말했는데 시늑해도 잘 안 바뀌잖아요. 방송을 접거나 그냥 그 300명에서 계속 떨어지고 막 100명, 50명 될 때까지 그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 그래. 그렇게 안 될 수 있게. 근데 진짜 농담 안 하고 너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데도 시청자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채팅 쳐주는 시청자들이 어딨냐. 너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내 시청자들이잖아. 내 시청자들이 이렇게 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넌 이런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한번 잘하면 돼. 그러니까 라면 끓여와. 그리고 메이저 BJ분들까지 네 방송을 그렇게 뭐 낚시 방송이나 그런 방송까지 다 보잖아. 그러니까 넌 진짜 그렇게 다들 관심이 많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야. 난 최고의 복수도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진짜 라면 끓여와. 뭔디 안 되나 이씨.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네. 예 기훈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예, 진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예, 멀리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초반에 말했다시피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늦게 킨 점. 이거를 좀 약간 10시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감사하게 이렇게 또 새벽인데도 2만 명 넘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일단 네. 라면 끓여봐. 오케이. 아니 좀 또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할게요. 라면 끓여봐. 일단 이제 또 형들한테 진짜 고맙네요. 아 방송 안 끌 겁니다. 고맙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형도 걱정하니까 이렇게 다 해주겠지. 솔직히 관심도 없고 걱정도 없으면 아 이제 지금 봐주신 분도 그렇죠 걱정해주시고 또 잘 되라고 봐주시는 거니까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진짜로 막 대가리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짜내서 뭐라도 하려고 노력하고 없으면 방송 켜서 뭐라고 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텐션도 올리고 그러니까 라면 끓여. 라면 말고 딴 거 먹읍시다. 예, 좋은 아니, 시간 오래 걸리니까 라면 끓여. 실수하네. 제가 살게요. 어? 밖에 나가서 먹자고? 아니, 밖에 나가서 시켜서 먹으면 되지. 예, 아 맛있어. 그럼 시간 오래 걸리죠. 아 역시 배달되는 게 없지. 배달되는 게 없어. 그래도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아니 근데 또 이제 잠시만 또 한마디만 할게요. 좀 내일부터 또 이렇게 텐션 온다면 똑같은데 지금부터 텐션 올릴게요. 야! 기회! 기회! 그러니까 라면 끓여와.